근데 도라지님 저는 너무 좋거든요? 뭔가 새끈새끈할 것 같아요. 새끈새끈요? 네. 뭔가 뇌센남. 오! 아니 편집자는 구하셨나요? 아 네, 편집자 3,4,5까지 구했습니다. 아니야 2,3,5 구했어요. 2,3,5 그 편집자님들 4명 지어줄까? 네? 한 명은 작정님이라고 있고 이렇게 계시거든? 아 디코? 디코나 한번 해볼까? 이 두 분의 심정을 지금 우리가 한번 들어볼까? 작정님 도라지님 지금 이 방에 계신가요? 예 뭐야. 자 도망가시면 다음 주에는 영상 3개를 본인이 혼자 다 하셔야 될 거예요. 들어오실 동안 우리 이분들 이름이나 정하고 있을까? 아 도라지님 오셨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롭게 편집 노예로 뽑힌 도라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도라지님. 네. 친구들 닉변이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즐겨요. 아 도라지님 저와 함께 새로운 밤동부가 되셨는데 어떤 심정이신지 저희 간단히 들어보려고 해요. 분명히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재밌겠다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이러면서 들어왔는데 아 정말 재밌어요 여기. 아. 진짜요? 어떤 식으로 재밌을까요? 두둥 탁. 자 일단 작정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밤양갱님 유튜브에 편집자로 들어오게 된 작정이라고 합니다. 작정님께서는 새로운 밤동부가 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우 저야 기쁘죠. 처음 편집 일을 하는데 전부터 계속 유튜브에서 봤었고 좋아하는 스트리머분 거의 영상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몸이 건조하다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헬창이에요 여러분.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예 3대 560입니다 이거 몸이 건조한 사람 누구예요? 누나라 여동생업냐.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자 그러면은 오늘 컨텐츠는 빠밤 유하. 이 유화는 도라지님과 작정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편집을 하실 거예요. 자 일단 도라지님이 더 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도라지님이 예, 27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들었어요? 이상하다 나 말해준 거 없는데? 아 저 뱅뱅님한테. 아 진짜 미치겠다. 두둥 탁. 그래서 우리 이제 갱갱이는 영원한 갱갱이가 됐으니까 우리 도라지를 정해줘야 돼요. 도라지를 뭘로 정해줄까? 제가 이 닉네임에 되게 애착을 갖고 작정님은 작전명 절정을 작정 넘었는데. 도라지님은 뽀얀 속살의 도라지. 그러면 도라지를 아. 도라... 어질어질하네요. 도라지 세 글자를 살려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요. 저랑 약속하는 건데 트위치 닉네임은 도라지로 살려드리면 드릴게. 아니지 그럼 재미가 없지. 네? 디코랑 메일이랑 유튜브는 살려는 드릴게. 트위치랑 카톡만 바꿉시다. 카톡이요? 네. 큰일났네 가족들이 보겠네. 트위치는 우리 지금 같이 계시는 갱간 여러분들이 함께 바꿔주신 소중한 닉네임이니까 트위치는 바꾸고 카톡은 이제 우리 편집자 제가 또 알아봐야 되니까 사장님이 알아봐야 되니까 바꾸고 어디 동의하시는 바인지. 아, 네 카톡은 솔직히 현생이 걸려있어가지고. 아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멀티 프로필 하나 만드는 거죠. 아 멀티 프로필이 있네. 그딴 기능을 카톡에서 왜 만들었을까? 어때? 아 솔직히 그래요. 이 정도면 회자다 그쵸?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알재미님이 향기가 느껴진대. 자 얘들아 이제 우리 동의를 받았어. 그러니까 우리 마음껏 정해줘도 되고 도라지님과 작정의 소중한 닉네임을 정해주자. 동의 안 했는데. 작정님 동의 안 한다고요? 잠깐 막내 라인이 지금 동의를 안 한다고? 그럴 리가 있네요. 자 동의하신대요. 두둥 탁. 일단 도라지님만부터 정해주시다. 도라지님 도비라지 어때요? 도비라지요. 근데 귀엽다. 귀엽네요. 안 돼. 근데 귀여운 거 싫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솔직히 귀여운 거 별로예요. 도라지님은 제가 처음에 모시고 왔을 때부터 뇌센남의 기질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도라지님이 카톡에서도 막 조언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근데 귀여우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도라지님은 그 겟모에라는 단어의 뜻을 아시나요? 아 몰라요. 저 그런 거 몰라요. 그래가지고 껍질 벗긴 도라지. 아니 알 없는 도라지라니 너는 진짜 개고. 전직 대선 써보지도 못했다니. 민둥라지.
두둥 탁. 그 도라지님, 저는 백도라지 너무 좋거든요? 뭔가 새끈박끈할 것 같아요. 새끈박끈요? 네, 뭔가 뇌생남 도라지. 아, 네이밍 센스가 아 멋있는데? 뭔가 멋있는데? 멋있다고요? 괜찮네 도라지님. 지금 자기라지라고 작정님. 어? 털없는 도라지. 아 씨, 두 달 동안 다른 방에 구독 갱신할 때마다 뜰 닉네임 생각하니까 벌써 어지러워. 아니면 좀 그런 거 말고 좀 귀여운 거 하나 해봐. 귀여운 걸로 하나 해보자. 도라지의 몸? 아니야, 그건 조금 너무 길어. 귀신 꿈꿨 도라징. 아! 요망한 도라지. 오. 이 요망한 도라지 같으니라고. 어때? 요만한 도라지. 아니 요만하다니 이 사람들아. 여기요, 제 거 커요. 아니 그게 아닌데? 아무튼 알고 싶지 않아요? 아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키가 크다고요. 도라지하다 도라지 커. 그 최소한 다른 방 밴 안 당할 손만 들어주세요. 제발요. 그러면 요망한 도라지였다. 요망한 도라지 밴 안 당한다고? 안 당해 안 당해. 욕망의 도라지. 욕망의 도라지 괜찮다. 욕망의 도라지였다. 욕망의 도라지. 그래요. 제가 서둘 테니까 의대로 바꿔오세요. 잠시 후. 야 도라지 하고 왔다. 욕망의 도라지가 하고 왔다. 야 도라지 하고 왔다. 아 욕망자 왔는가? 예 왔습니다. 두둥 탁. 자 우리 이제 작정님을 해보자. 네, 제 닉네임을 정해주십시오. 작정님 방심하지 마세요. 발정 작정 절정. 내가 지금까지 닉네임 잘못 쓰고 있었나? 아니면은 작정님한테 너무 고정하지 말고 활창 느낌이지만 반대로 귀여운 거 해주자. 일단 제가 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폭주를 하는 게 있습니다. 활창 건규 멍멍이 시크릿 주주. 어? 시크릿 주주? 아 작정 뭐 해줄까? 작정님은 뭔가 헬스를 좋아하지만 반대로 예쁘고 프리티한 이름을 해주고 싶어. 아 멋있네요 작정. 지금 욕망의 도라지 이름 달고 그렇게 평범한 이름 주고 싶어요? 그래도 헬창이라는 특징이 하나 있지만 모쏠이라는 특징도 하나 있거든요. 그럼 작정님 볼드모쏠 하실래요? 아니 나 솔직히 볼드모쏠이 되게 갖고 싶었어요. 어? 갖고 싶었다니까 왠지 더 싫어. 아 근데 볼드모쏠 이미 팔렸어. 딱 내 거였는데. 삼식이. 아 미친아. 작정님 평생 모쏠 작정. 모쏠대기 대작정. 어질어질하네. 야 어질어질하다 이거. 케이 대작정. 작정하고 모쏠. 아 근데 너무 길어. 난 긴 거 별로 안 좋아. 욕망자처럼 뭔가 욕망이 앞에 딱 뭔가 붙는 게 좋아. 이제 도라지 몰라. 욕망밖에 안 보여. 두둥 탁. 아 아니면은 도라지랑 비슷한 거?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으니까. 뭐지 이게 그 세트 메뉴가 뭔가 하는 그건가요? 모쏠 대작정. 작정명 모쏠 탈출. 나쁘지 않다. 작정명 모쏠. 작정명 모쏠 탈출 개 좋다. 근데 너무 길어. 사실 작정이 저 들어갔으면 좋겠 거긴 하거든요. 작정. 작정이 있었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모쏠 그거 뭐지? 모쏠 대작정 가자 그러면. 어? 예 알겠습니다. 모쏠 대작정. 자 우리 새로운 이름을 가진 우리 욕망자부터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겠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으로 닉변은 빨리 고르는 게 좋다. 당해봐서 아는데 위험할수록 10년밖에 없더라. 자 우리 욕망자 소감을 말해보라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심연 잘 들여다보고 왔습니다. 우리 앞으로 저희 편집을 맡아줄 욕망의 도라지입니다. 다른 방 가서 구독하면은 욕망의 도라지님 어서오세요 할 거잖아. 그렇지 이제 욕망의 도라지 님에게 구독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자 욕망자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잘 부탁드려요. 감사하고. 자 이제 모쏠좌 새로운 일을 받았는데 어떠신지. 예 자아성찰을 굉장히 잘한 기분이고요. 몇 분은 닉네임을 기억을 했습니다. 시점에서 예. 도망갈 수 없었어. 네 괜찮네요 모쏠. 모쏠 대작정. 모쏠 대작정님의 솔로 탈출 기원하며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할 컨텐츠가 있어요. 과연 이 자기들의 닉변을 당한 이 수치풀을 누가 편집할 것인가. 사다리 게임 할 거예요. 네. 방 고르시면 이제 하시면 돼요. 뭐 고르실래요? 제가 첫 번째 하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 하겠습니다. 자 1번 모쏠 2번 욕망. 이젠 아예 그냥 자동치환이 되시는데 큰일 났네. 편집자들 목소리에 침울해두나. 아 어쩔 수 없어 이것은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이란 원래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는 법이란다. 갑니다.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자 욕망이 편집을 하게 됐습니다. 축하드려요 욕망.
아 너무 부럽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부럽잖아. 본인 신고식을 자기가 이렇게. 여튼 편집자분들 건강보다 영상이 우선이니 응원합니다. 자 어쨌든 욕망의 도라지님 그리고 목솔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네 화이팅 합시다. 네 이런 네. 단톡에서 저 욕하지 마시고요. 편집자님들은 이런 미 여츠워드목과 같이 일하다니 두둥 탁. 여러분 덕분에 저 두 분께서 아주 너무 훌륭한 닉네임을 얻었어요. 너무 부럽다 그치? 이거 한번 보고 갑시다.